자, 다 되셨거든요. 그럼 이제 저희가 모여서 수육과 함께 시식을 해볼까요? 오케이. 자, 접시에 담아주세요. 내삶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미라고 지던 밤에 내삶에 묻혀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자, 이렇게 해서 3종 김치를 잘 배워봤고요. 저희는 그동안 수육을 삶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다 맛있지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? 나? 네. 아, 왜 나한테 그래? 사모님 왜 놀라세요? 난 다 좋았어요. 눈 감고 이거 세 개 김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? 이제 자신 없어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각자 싸서. 네. 자, 나는 장갑을 눈이. 벌써 꼈지. 나는 장갑을 벌써 꼈지. 아, 맛있다. 되게 맛이 시원해. 아삭 까고. 오케이, 은이도 먹어야겠다. 야. 아, 파김치랑 수육은 예술이다. 수육에다 파김치 너무 맛있다. 야. 파 자체에 단맛이 쫙 나오니까 좋네. 약간 단맛이 있어야 돼요. 맛있다. 진짜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지. 맞다. 고기를 잡고. 이봐요, 놓고. 야. 우와. 우와. 참 잘 먹어요. 짠 단짠. 사부님 열무는 시원하게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. 파김치는 사실 금방 한단 것을 먹는 매력하고 싸갔을 때 매력이 분명히 공존하는 걸 알잖아요. 네. 근데 갓김치는 대부분 생각은 팍 익어야 맛있다고 생각하잖아. 네. 갓김치 겉절이 맛있네. 갓 자체의 그 매콤한 맛이랑 고추의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 섞여갖고 되게 신기해. 네, 그러죠. 이건 맛술이에요, 진짜. 맛술의 김치예요. 맛술. 중독성 있어요, 정말. 한번 먹으면. 약간. 그렇지. 다르죠. 난 갓과 파를 함께 가야겠다, 이렇게. 갓파김치. 갓파김치. 이게 파 갓김치가 지금 단짠단짠 느낌이야. 자, 짠짠. 담백하고 깨끗해요. 열무김치는 시원하고. 진짜 맛있어.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거 퍼펙트. 완벽해요.